우리 두치가 새끼 낳았을 때 네. 직접 다 찍었어요. 아. 저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제방절개 수술하는 것까지 했대죠. 당황되나 봐. 네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얘는 최고의 브리더예요. 얘는 최고의 브리더예요. 찍었죠. 얘는 최고의 브리더예요. 규 브리더네요, 규 브리더. 규 브리더네, 규 브리더. 사실 진짜 브리더는 선착순으로 자기가 강아지를 선택하게 안 해요.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죠. 아. 훈련성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개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아, 얘는 초보 보호자한테는 안 되겠는데 노련한 보호자한테 가는 게 좋겠다. 이런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우리 이제 프렌치 불도 흰 색깔은 그 성유린의 시집에 한 말이 있어요. 어, 이미 그거 찜해놨었어요. 그 전부터? 그 전부터. 제가 딱 대충 딱딱딱딱 정해놨어요. 잘하셨네, 그럼요. 준비를. 네, 준비를 잘했죠. 한 생후 두 달 정도가 되면은 아, 얘는 이런 성격이겠다, 얘는 이런 성격이겠다가 나와요. 파악이 되는구나. 그러면 브리더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거죠. 진짜 큰일.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네. 한 마리씩 투입해가지고 얘들을 한번 그럴까요? 볼까요? 네. 좋아요. 우리 한 마리 저 데리고 와주시겠어요? 네. 잠깐만 내려놔 보시겠어요? 네, 내려놔 보시겠어요? 네. 헤. 열 마리가 같이 있다가 한 마리가 있으면은 활동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쭈뼛거리는 정신없었는데. 개들도 있고 그리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. 간식 갖다가. 한번 조금 해볼게요. 제가 첫 번째로 테스트하는 게 유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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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을 딱 들고 냄새를 맡게 해줘요. 그리고 안 줍니다. 놀리네. 안 주면 스트레스. 네. 어머. 난리나. 지금부터 막 달라고 막 이러잖아요.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. 네. 아 자연스러워요. 이러게. 야. 네. 파이팅이네. 이때 언제 줄 거냐면 눈을 마주치거나 앉거나 엎드리면 줄 거예요. 예스, 잘했다. 이게 생후 3주서부터 가르치거든요. 어. 앉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쳐다보면 또 줘요. 어떤 친구들은 이때 2개월 됐는데도 이 음식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서 확 물려고 하거나 주지 않죠? 그러면 으르릉거리면서 뒤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은 진짜 일반 보호자한테 가면 안 되죠. 아. 이건 브리더가 벌써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. 요번에 도현 씨도 한번 천사야, 천사. 네. 지금처럼 이게 상호작용. 천사야, 천사. 자, 여기 있어. 냄새. 자, 여기 있어. 냄새. 아니, 너 어디가? 냄새. 가까이. 아, 이게 쳐다도 보기 싫은 모양인데. 분위기 하세요. 안 쳐다보잖아. 아, 배가 부른 모양이죠. 아니지. 걔가 안 쳐다보잖아. 아, 배가 부르스니까. 아, 너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. 아, 배가 부르스니까. 아, 너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. 냄새 맡게 해보세요. 네. 냄새 맡게 하고 다시 그 무릎에다가 가만히 두고. 아니야, 무릎. 왜 그래? 여기 있는, 야, 뭐가. 아니, 이제, 저, 어떤 분에게 개를 드려야겠다는 모르겠는데, 키가 큰 여성에게는 부정해서 안 된다. 아니, 결론이 이제 내려졌어요. 특히나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애기 때부터 해야 되는 게, 이 리트리버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. 사람도 좋아하고. 사람 맞아. 보면 점프하는 게 문제예요. 이걸 계속 가르쳐 주면은 훨씬 더 사회성이 좋아집니다. 이때부터 이 친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친구 성격은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? 이 친구요? 이 친구 기분 엄청 좋아요. 명랑한 친구.
이 친구 볼게요. 똑같이 냄새 맡게 해볼 거고. 아까하고 다르다, 그죠? 달라요. 소고기인데. 간식 냄새를 맡게 하는데도 지금 보시면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네? 아까하고 느낌이 달라요. 아까보다 훨씬 덜 적극적이에요. 잡고 있어 볼게요. 그리고 얼굴을 마주치고는 안 그러네. 그래. 먹이를 주면 어떤 애들은 확 낚아채는 강아지들이 있고요. 그냥 이렇게 먹는 애들이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다? 이것만 봐서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도 무난한 강아지죠.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친구가 난리치죠. 초등학생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가면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맨날 울죠. 간식 주려고 그러는데 내놔! 라고 이제 이러니까. 근데 얘는 부드럽네. 지금 아까하고 좀 다르다, 그죠? 얘는 여기에 관심을 쏟지 않고 주위에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호기심이 많나? 네, 네. 이런 친구들이 고집이 좀 셀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있죠. 그러면은 어떤 성향의 보호자분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? 이런 좀 능숙한 보호자여야 돼요. 나야. 그거는 안 되겠다. 나 같은 사람. 능숙한 보호자. 이 강아지를 두 가지로 앉는 거예요. 하나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앉고 있어봐요. 이게 10초 정도. 이게 너무 높이 말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좀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만약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애들은 그냥 둔하고 그냥 이런데 어떤 애들은 싫다라고 막 이래요. 또 하나는 이렇게 앉고 잘 받쳐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30에서 50cm 정도 떨어뜨려두고 있어보세요. 그리고 내가 이제 서보는 거지. 1m에서 1m 50 정도로. 서보고 괜찮아? 이거 10초 정도만. 또 내려놓고 그런데 괜찮아?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한번 해보는 거죠. 낯선 사람이 할 때는 가장 예민할 것 같은 사람. 이렇게 안아봐요. 네. 근데 강아지가 손 깨물거나 그렇게 안 해? 오케이.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있다가도 간식을 슥 한번 줘보기도 하고. 네. 먹어? 그럼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.